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해운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HMM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대답부터 해보자면은 일단 박스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MM 부분을 포함한 일단 해운주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이 공매도에 불법 공매도였던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HMM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 상승이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 불법 공매도가 제한이 걸리게 되면 하락에 대한 투기 포지션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누른 힘이 약해진다라면은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그 증권사를 통해서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뭐 최근에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HMM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 하락은 충분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 5만 1000원 부근에서 이미 2만 3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적이 나빠진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HMM의 실적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에 좀 어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서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HMM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주가는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크아웃이라든지 운임지수에 대한 우려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MM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서 3만 5천 부근에 일단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고운임 유지 가능성. 물론 예전에 비해서 운임이 많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시장이 좀 여긴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불법 공매도가 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것보다는 추적인 상승이었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운임지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HMM,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서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대응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쨌든 뷰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어제 13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로써 K원전에 대한 기폭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좀 태조 이방원에서 좀 원전으로 좀 매기가 좀 몰리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뭐 13년 만에 좀 조단이 어떻게 보면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수주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중동에 이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현재 좀 추진 중인 뭐 체코, 폴란드까지 좀 대규모로 좀 발주가 좀 되어 있는 사업에서도 지금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특히 이제 정부가 상당히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의지를 강하게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원전에 대한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엘바다 원전으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 이제 수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원전 기업이죠. 이 회사가 좀 시공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200개가 넘는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낙수 효과를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전 섹터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계속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수주를 계기로 원전 섹터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 좀 가벼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석유 관련주는 좀 다시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좀 단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료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테마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SH 에너지 화학이란지 GSA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석유 관련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런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우디가 감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돌파를 하게 된다면 또 SOE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호재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유통 관련주인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한규석유 같은 종목들도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석유 관련주에 대한 어떤 순환매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중앙에너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27,500원에서 28,500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400원이기 때문에 오늘을 조정을 이용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대비해서 중앙에너비스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는 원전 섹터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좀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측기 사업에서 상당히 좀 업력이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94년부터 지금 당시 이제 울진 원전 3, 4, 5기의 온도 센서를 좀 공급을 하면서 이 계측 사업이 좀 시작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좀 수요하는 최고 등급이죠. Q 클래스 인증을 좀 획득을 하면서 기술 경쟁력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탈원전 정책의 좀 전환에 따라서 신규 수요도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신사업에 좀 공들이고 있죠. 특히 이제 방사능 재염 사업과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숨겨진 중소형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현재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우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